여러분, 이곳은요, 장군목 그 탐사기 바로 위에 산골 마을입니다. 어찌나 황금물결이 아름답던지 제가 가다가 차를 좀 멈추고 아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출신이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이 풍광을 놓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도 잡아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근데 과거의 저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소싯적에 이렇게 가면 메뚜기 떼가 막또 있었거든요. 한 마리가 없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안 보여. 논두로 오랜만에 보시죠? 논두로.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운치 있고 낭만 있어요. 한가로운 들녘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내 고향 산골마을.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향 생각이 절로 납니다. 표가 추수할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안고 살아서 농사는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일을 해본 일이 없어서 그래도 이게 배란 것은 압니다. 네, 배벨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거든요. 이 표가. 아름다워요. 정말 멋있습니다. 영화 한 편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한가로운 농촌마을. 안녕하세요. 청천논이노TV. 오늘도 어김없이 장군목 그 상류에 왔습니다. 돌밭이 엄청 넓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넓지 않은 돌밭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 한점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맨 먼저 늘 청천이 그렇듯이 안반 테스트 먼저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가봤자 필요 없으니까요. 모르고 어디로 헤매겠습니까? 나. 옳지. 이 정도 질감에 이 정도 안반이면 진짜 좋습니다. 아이고, 색깔하며 질감하며 옳지. 이 정도면 되겠고, 우리 그 옆에 오석 한번 볼까요? 오석도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이 뭐야? 사유석입니다. 자, 석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혹돌입니다. 청석 바탕에 혹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도출했는데요. 어디 뭐가 나오나? 크기도 27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 이쁩니다. 이뻐요, 역시. 이게 뭐야? 질만 좋지 뭐 향은 잘안 나오네요. 다 패스하고 이거는 뭐야? 청석이네, 청호석. 밑자리 좋은데? 연출 한번 해볼까? 단봉경입니다. 흐름이 참 좋습니다. 밑자리도 반듯합니다. 자, 조짐이 좋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청호석입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오석인데, 질감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감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질감이. 어추. 질감이 이렇게 나와.
참 섞기가 좋습니다. 질감은 뭐 말할 소리 아주. 이야. 아, 야설하니. 마치 밀가루 반죽을 엄지손으로 꼭 누른 것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색깔, 색도 좋고요. 네, 보십시오. 색. 요거는 연구 대상인데. 잘 생겼네. 단봉이 잘 생겨서 양쪽으로 흐름도 좋고요. 기상도 좋고, 밑자리도 좋습니다. 아이, 뭐, 참 좋습니다. 패스하고. 요거는 뭐 남한강에서라 볼 수 있는 호랑이 모양이 나와버렸네. 여기는 참 명석밭이야. 수석이라고 생긴 건 뭔가 장르가 다 나와. 아, 예쁜데 색깔이. 패스. 석질은 보장이 되니까요. 딱 되는 것만 고개를 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편하죠, 담상하기가. 좀 크네. 한 47 정도 되겠는데. 색깔은 아주 보나마나 뭐 아주 예쁘게 나올 겁니다. 옳지.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 끝내줍니다. 이거 한 점 딱 소장하고 있으면 복이, 행운이 절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질감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패스하고 또 갑니다. 아이고, 이거는 좋은데. 야, 여기서 뽑았습니다. 내가 딱 가려버리네. 다시 놔야 되겠다. 내 몸에 내가 가려버리. 옳지, 됐습니다. 건폭도 기가 막힙니다. 봉오리고요. 능선이 있고요. 여기 실포 건폭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가 세 개네. 폭포요. 잘생겼습니다. 1, 2, 3. 폭포가요. 세 개. 중앙 폭포가 참 좋습니다. 고폭인데요. 색깔도 예쁩니다. 흠이 있다면, 큰 게 흠이야. 50 정도 되겠어요, 가로가. 별로 큰 것도 아니죠. 석질은 좋습니다. 아이고, 소리 봐라. 여기는 단봉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단봉이. 청석인데요. 이 보시면, 이 나이나 보실래요? 잘생겼네. 아, 잘생겼어. 이 봉우리 보십시오. 이 꺾어진 라인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배들이 있고요. 이렇게 밑에. 헤헤, 소리 보소. 구만지를 간다고 그러죠. 소리가. 예, 배들이 보이시나요? 배들이 이렇게. 배들이. 봉도 참 잘 나왔습니다. 자, 야, 들어볼까? 야. 잘 생겼습니다. 뭐 나무랄 곳 없어. 자, 패스합니다. 아주 올챙이 석인데 특질 강한 거 보러 왔으니까. 아, 오늘은 덥네요. 날씨가 꽈배기. 이야, 변화 좋은데. 이건 뭐야. 오늘은 사유석 천지네. 구도자 사유석 천지야. 사이석입니다. 이거는 꽈배기. 아, 변화 좋은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바르면 좋겠어요. 이거는 물친 것보다 기름 바르면 좋겠어요. 골이 먹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화가 좋습니다. 평이 잘 나갔네. 깔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제가 담석한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동행했던 일행분이 이 기석을 하나 하셨네. 이야, 뭐야 이 석기로. 허허, 대칭도 좋네. 이제 대라고 그러죠? 밸런스. 석질도 좋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잡초작품입니다. 저는 촬영을 하라고 날마다 헛고생만 하고 다닙니다. 탐색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야, 이거 좋은데? 이거 봐. 허허. 28 정도 되겠는데, 길이가 가로.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유연성 보십시오. 참 아름답네. 오, 좋은 거 마셨네. 요. 이건 뭐 새소리가 아주 말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작품 마셨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손주나 보고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밤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나와. 이 강길에서 휘어짐 보셨습니까?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져버려. 이건 또 뭘까? 나도 한번 주워 볼까? 뭐야? 너도 괜찮다. 흐흐. 여기서 파는 자리입니다. 간드러진다, 간드러져. 간드러져. 죽인다, 죽여. 잘 봤다, 못 봤다라 하더니, 그래요. 다 수석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군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뭐 다 알겠습니까? 잘 봤다, 못 봤다 하라고 그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은 100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거나, 그 전날 약주를 안 하셨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안 보이겠죠. 이거는 뭐야, 쌍보인가? 뭐야 이거. 쌍봉인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쌍봉이네. 이거는 색이 아주 아름다운 색이라 핑크티가 있네. 정말 물 바를 필요도 없어. 이거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워. 꽃 보러 가신 분도 많지만 단풍 구경 나온 사람도 다 많다고 하더군요. 색이 어느 나라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단풍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색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하는 꽃. 자, 패스합니다. 이건 뭐야? 평원경이네. 여러분, 칼라로 평원경이 나왔어요. 평원경. 어디 색깔 죽이네. 색깔 죽여. 아름다운 산지야. 알고 들어오면 참 멋진 산지라고 봐야지. 공기 좋고. 이건 또 뭐야?
어디? 이건 뭐야? 소리가 아주 참 예쁘네. 참 예뻐. 밑자리 하며, 봉 하며, 흐름 하며. 이 석질에 이렇게 잘 찢었네. 필살구. 정석은 물고임성 하나 있어. 모래밭에서. 물이 상당히 보이겠는데. 정석으로 물고임서 물이 상당히 보여. 방금 여기서 모래밭에서 정석으로 물고임서 하나 있어. 햇빛이 여기 한번 잡아볼까? 이건 보나마나 색깔이 쫙 녹아름답게 나오겠네. 자, 크기가 33 정도 가로 밑자리 반듯하고요. 은은하게 잘 빠졌습니다. 어디 물 한번 터치해 볼까요? 물 빠져. 뭐 물 부리면 빨간 거, 노란 거, 아이보리, 까만 거 색깔이 팍 올라올 텐데요. 뭐 자, 그렇죠? 아, 색깔 이쁘게 올라오네. 자, 서명입니다. 서명. 단봉이라기보다 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섬도자를 써서. 도형이라 그래. 서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 맥락은 같으니까요. 오석인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구두자를 보셔도 되고요. 새소리가. 새소리. 밑자리 반듯하네. 얘기 없고 가네. 얘기 없고 가. 단봉이 천지가. 단봉이 천지가 뭐야? 범상치가 않네. 한번 파볼까? 맞죠? 밑자리 반듯하네. 어디 한번 제출 한번 봅시다. 밑자리가 파봤더니 여기서 판 거예요. 밑자리가 반듯해. 밑자리 반듯하죠? 아깝다. 나물 데가 없는데, 왼쪽 이렇게 수만은 다 됐는데, 단석이네. 쉬어볼까요? 입경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이야, 이거 괜찮은데? 실감이 강해서 여기는. 아주 무거워. 보나마나 석질 좋기로 유명한 장군목 새끼석이네. 이거에 한번 물 뿌리면 죽여줄 것 같은데. 옳지. 색깔 이쁘네. 색깔 이뻐. 이건 하얀 것이 많은데 이건 노랗게 올라오네. 다 수마 됐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나올까 한번 볼까. 여기는 파도 없고 완벽합니다. 빛이 우리 쪽이야. 자, 평원성 하나 나왔어요. 잘 감았네. 여러분, 평원석 하나, 오랜만에. 야, 보세요. 평원석 딱 떨어지니 한번 들어볼까요? 밑이 얼마나 반듯한지 들 필요가 없어. 야. 이게 바로 평원석입니다. 아슬하게 봉이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야. 또 좌측에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우측보다는. 그래야 부담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아슬하게 물 코이고. 이루어졌습니다, 평이.
좁은 게 아닙니다. 딱 걸터 앉아서 낚싯대 들이우고 시간소 엎고 싶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밑자리도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밑자리. 아, 밑자리.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원석입니다,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봉도 좌측에 있고요. 넓적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연구대상이 됩니다. 소풍 좋아하신 분들은 아주 애간장 녹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작인데, 이번 큰 물에 방천 밑에서 나오는 돌 같아요. 아, 색깔 죽입니다. 색깔 죽이야. 죽입니다. 석질, 색칼, 힘, 배들이 죽입니다. 상해로 올라가는 길에 발견했습니다. 패스. 수마도 좋은데 엄청 무겁고 요 포인트가 좀 멋있는데 봐봐. 아이고 잘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한점 했거든. 색깔이 아주 잘생겼네. 이런 것이 장군목 오리지널 안반이야. 이게 엄청 강하거든. 미끄러워서 손을 만질 수가 없어. 이런 변화는 여기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오리지널 장군목 안반이야. 이게 처음으로 봐도 되고 죽여주는데 처음으로 봐도 되고 변화를 봐도 되고.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던지면 답이 나오네. 던지면 답이 나와.